남자들 여자들 이야기로 풀어주는 입양종합 백과사전 입양톡 사랑톡 톡톡. 톡톡 최초 업로드가 2016년 5월 4일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입양 전문 팟캐스트의 출발이었다. 우리는 익히 톡톡이 명성을 날릴 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성원이 있을 줄을 미처 몰랐다. 게다가 미국, 캐나다에 이어 유럽에 사는 사람들까지 톡톡을 글로벌하게 다운로드하고 있다는 사실은 톡톡의 우뚝한 위상이 심상치 않음을 반증해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 톡톡 운영진은 그 응원과 성원과 후원에 보답하고자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름하여 100단위 이벤트가 그것이다. 팟빵 톡톡 게시판에 올라오는 댓글 중 100단위 댓글을 쓴 사람을 추적하여 일방적으로 선물을 안겨주고 톡톡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 중 100단위 좋아요의 주인공을 찾아내서 같은 선물을 주기로 결정했다. 선물은 책이다. 예비 입양가족의 필독서, 입양가족의 참고서, 비입양가족의 교양서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다. 일금 1만 5천원짜리다. 대단히 능동적인 댓글 참여를 통해 이벤트 당첨의 행운을 누리시고 책을 받으시라. 그리고 기대하시라. 앞으로 계속 응원과 성원과 후원이 이어지고 커져나가면 더 많은 이벤트와 더 큰 선물을 아낌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참고하시라. 끝이다. 제가 그 한마디에 녹아버린 거죠. 어떻게 해요? 야, 너 오늘 나 준 엄마 만났는데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좋아. 어떻게 좋아? 아, 그냥 좋았어. 이제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그래도 내 진짜 엄마는 엄진경이요. 아, 박수 진짜. 야. 아, 진짜. 나 가슴이 좀 괜히 저거 했잖아. 그러니까. 이란이 팬들래 팬. 나도 조마조마했어. 진짜. 아까 시작하기 전에 나 수아한테 이거 괜히 괜히 오버액션한 거 아니야? 아니. 여태껏 조마조마했는데. 부회장님, 우리 또 한 말씀하세요. 그때 그 상황 어떠셨어요, 마음이? 아, 물론 이제 착잡한 생각이 있었죠. 저도 네. 뭐 남자라 이제 좀 잘난 척 좀. 아무 이런 척 아주 대담한 척 의연한 척 하고 있었지만 내심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 건가 또 그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그 친모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제 그 엄마가 나준 엄마가 지금까지 발을 뻗고 자지를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후로는 발을 뻗고 자라. 그리고 언제든지 이 아이에 그렇지. 대해서 궁금하면 우리가 입양 일기를 쓰고 있으니까 당신 이런 데 들어와서 이 아이가 궁금해지. 정말 궁금하면 보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때는 서로 연락을 해서 만나도 된다. 그런데 제가 원칙을 정해줬어요. 18세가 될 때까지는 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지. 혹시 연락할 일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기관을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야지 직접 연락은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였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입양 가족들에게 그 드리는 말씀은 한국 입양홍보회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미리 경험한 것들을 그분들에게 자료화하고 정보를 나누고 또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뒤로 우리 딸이 낳아준 생모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 다시 보고 싶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됐어? 이미 궁금한 것을 풀었다는 거예요. 약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동의 뭐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 아이가 맞아요. 궁금할 때 궁금할 때 봐야지 만나게 해주는 건데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해서 다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쪽에서 굉장히 그 호응을 해줬기 때문에 만난 거였는데 거의 아마 만나지 못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나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아주 의연하게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것이 그 쇼맨십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근데 진짜로 너무 중요한 말씀들 경험들 나눠주신 거예요. 저 입양가족 중에 이런 부분 되게 궁금할 텐데 그러니까요. 저도요. 저도 우리 엄사모님 말씀 딱 듣는데 저도 이제 친생모를 만났잖아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많은 입양가족분들이 어머님들이 특히 아까 잠깐 엄사모님 하셨던 고민들 만약에 친생모
좋다고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제가 친생물을 딱 만나고 났는데 네. 그날 헤어지고 나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날 순 없으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엄마한테 제가 하나님께도 엄마한테 엄마 나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줘 너무 고마워. 아, 그래서 그래요? 내가 친생과 만났어. 야. 근데 오늘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아, 그래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가족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평생을 진심으로 보내준 사랑이 다 쌓여 있는데.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맞아. 정말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염려하지 마, 쫄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선빵을 날려라. 여러분들이 고민을 언제든지 해결해도 입양 홍보회가 이렇게 그러니까. 든든하게 지금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 회장님께서 여기 나오셨으니까. 그 뭔가 한국 입양 홍보회와 연을 맺게 된 또 시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모임은 저희들이 98년도에 입양을, 아니죠. 97년도에 하고? 저희들이 딸을 입양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98년도에 거기 광주 대한사회복지에 영아 25소를 하고 있는 소장님이 굉장히 그 정옥희 소장님인데 그분이 굉장히 그 입양에 대해서 사명감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가을쯤에 하셨어요. 우리 입양 가족들끼리 한번 모임을 하면 어떨까요? 모여보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연말 모임을 할까요?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연말에 12월 달에 모임을 모였는데 10가정이 그때 모였었어요. 예. 근데 광주 근처에. 그 전라도 지역만. 네. 광주만. 광주 전남에 있는 사람들만. 전남에.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만났는데 10가정이 만났어요. 그래서 10가정에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그러면 정기적으로 한번 만나볼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꺼내다가 그러면 여기 대표를 누가 맡을까? 라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제 우리 고 회장님이 되셨고 이렇게 거기에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전남 지역에서 모여진 입양 가족들의 대표를 그렇죠. 하신 거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공개할 거냐 아니 비밀로 할 거냐 하는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은 아예 처음부터 공개를 우리가 지향하자. 공개할 수 있는 사람만 그러면 모이자. 하는 것을 98년도 12월 달에 모였으니까.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거를? 배운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왜냐하면 실은 저희 큰 애들하고 좀 차이도 있고. 그래서 아 이건 우리가 숨길 일이 아니다. 근데 이 집은 일단 예란이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아까 다리 일단 얼굴이 엄마 아빠를 안 닮았죠. 그 훨씬 예쁘고 같이 걸어가면 왜 이렇게 딸이 예뻐요. 그 말 요즘 많이 들으시죠? 네. 요즘은 듣습니다. 근데 요즘은 듣습니다. 그러기 전에 예란이가 앞에서 예초다니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동생이야. 자연스럽게 입양한 동생이야. 나도 입양했어. 우리 엄마야. 라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자존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그렇게 어쨌든 그러면 자조 모임처럼 시작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모이고 있었는데 99년도에 프레스센터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근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스티브하고 만났어요. 첫 만남. 처음 만남. 뭘 했는데? 입양에 대한 설명회. 아, 입양 설명회. 네. 입양을 말하다. 입양을 말하다. 주제는 입양을 말하다 했는데. 그게 어떤 국가에서 하는 거였나요?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그게 아마 대한사회복지에서 주관했던가. 그러면 그때는 입양을 홍보하고 뭐 그렇게 하는. 아, 그런 단계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입양을. 스티븐 모리슨 이사님도 이제 아 한국에서 입양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셨다가 만나신 거죠. 그렇죠. 자, 그 국내 입양에 대한. 예, 국내 입양을 말하다라는 그 주제로 있었는데 그게 패널로 스티브가 나오고 저희들 또 나가고. 아. 예, 그럼 거기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반갑습니다. How do you do 한 거죠. 영어도 잘하세요. 제가 정말. 아니 저는 진짜 중학교 때 이후로 How do you do를 이런 정확한 표현은 정말 엔주 거의 이런 거거든요. 예. 아니 아니 정말 사투리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영어도 잘하셔서 아, 제가 몇 개 국어를 좀 합니다. 네. 정말 참. 어제 오랜만에 저 갑자기 그래서 99년도에 스티브를 만났고요. 네네. 이미 이제 그때는 한현희 씨하고 같이 네.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좀 활성화시키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99년도에 저하고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길래 광주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모양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아. 연락을 해보자 하고 했고 그러면 우리가 광주만 따로 모일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모이면 우리가 그쪽으로 그러면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해봅시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만나기 시작했던 게 이제 한국 입양 홍보의 그러니까 이 시작도요. 네. 시작도 막 구체적으로 뭐 오랜 동안 고민한 게 아니라 만나서 인사하고 나누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 같이 좀 모이자 하자. 이렇게 네. 뭔가 불이 확 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 99년도에 입양 홍보회가 설립이 됐고 네. 그다음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전국적인 모임을 한 번씩 하자 하고 한 것이 입양 이제 전국대회를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국대회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정부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밋밋하게 지나가지 말고 정부에 이런 거 한번 건의안도 내보자. 맞아요. 소리를 내자고. 네, 네. 하고 이제 건의안.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그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대정부 그 선언을 했었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사실은 한국 입양 홍보회가 우리 입양 가족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혹시 여기는 이제 다 그 입양 가정이니까 네. 우리가 받고 있는 매달 받고 있는 양육 수당 뭐 그것도 사실은 그 후로 그렇죠 예. 만들어졌죠. 아니 우선은 저희들이 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 입양을 할 때 내는 네. 수수료 있잖아요. 수수료 네. 저희가 큰 딸 입양할 때 300만 원인가? 네. 네. 맞아요. 그렇게 그다음에 둘째 딸 입양할 때도 그때는 둘째라고 좀 까줬어요. 까줬어. 네. 야 오늘 정말 네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고 회장님은 제 스타일이에요. 네. 일단 요거 단어가 상당히 지금 고급져요 지금. 네. 아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둘째까지는 우리가 수수료를 냈는데 네. 아 이건 너무 이 부담 때문에 입양이 활성화가 안 된다. 네. 그래 정부에다 그냥 그걸 입양 수수료를 면제해 달라. 2007년부터 없어졌어요. 네. 그렇게 주장을 첫 번째 했고요.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네. 수수료를 어디다 내는 기관에. 입양 기관에. 네. 왜냐하면 입양 기관에서는 그 아이를 위탁을 받아서 입양이 갈 동안 뭐 우유도 사먹여야 되고 그렇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병원도 데리고 와야 되고 하는 것들이 시설 비용이 되니까 필요하니까. 그 비용을 입양을 해갈 사람이 이제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300만 원보다 네. 더한 가치이긴 그렇죠. 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네. 네. 그때는 우리가 입양할 때는 당연히 그걸 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하니까 더 하고 싶은 분이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가정은 이제 목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납으로 할부로. 분납으로. 야, 그럼. 네, 그때 6개월 분납으로 뭐 해주신 분도 있고. 6개월 분납으로. 네. 그때는 또 카드가 이게 잘 안 돼서. 아니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고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어떤 입양계의 산 역사시네요. 그러네요. 거의 시작도 같이 했고 입양계 약간 시조새 느낌? 시조새요. 입양계 단군 그런 느낌 나시네. 나왔어. 뭐 하나만 해요. 시조새로 파석. 아니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파석. 자, 이러다가 제가 또 저 박물관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지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수수료. 또 입양의 날, 입양 수수료, 입양의 날을 제정해 달라. 네. 그다음에 네. 양육비를 좀 지원을 해달라. 양육비. 그 중요한 얘기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면서 병원도 많이 가야 되는데 의료보험도 일종으로 좀 너무 신나했어요 정말 하는 것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공개 입양을 선언하지 않았더라면 맞아. 이 일이 진전이 안 됐을 거예요.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네. 이거 우리 입양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혜택이 돌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뭐를 달라고 하죠. 저희들이 99년도에 한국 입양 홍보회가 생기고 나서 네. 공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신문들이 이제 취재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가족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신문에 와서 인터뷰가 세도가 했죠. 그다음에 또 막 방송에서 나와서 뭐 다큐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방송에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목소리가 이제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에 비밀로 입양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같이 동참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뤄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일들을 우리 고 회장님이 정말 많이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진짜 너무 귀한 일을 하셨네요. 진짜. 저는 따라서 있고 지방에 촌놈이다 보니까 그 행사에 많이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 일을
그래서 전에 맡았던 한현 회장이나 또 그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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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 아니, 겸손하지. How do you do? 아, how do you do? 아, 그런데 네. 아까 부회장을 오래 했다고 했는데, 네. 사단법이 생기고 나서 네. 조직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이사로 몇 사람 몇 분을 이렇게 하다 보고 그 다음에 부회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부회장을 해라.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 오래 했잖아요. 네. 부회장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라면 그러면 내가 좋다 하고 부회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회장이 갑자기 유고가 되면 네. 그 임시직을 하자. 그렇죠. 아. 대타.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회장직을 벌써 이제 4년째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 입양 홍보의 사무실은 수원 쪽에 있다라고 들었는데. 예, 원래 과천에 있다가 수원으로 예. 옮겼습니다. 네. 수원으로 옮기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뭐 생업하고 이것 때문에 잘 못 오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잠깐만 생업이 따로 있으시고 이 직책을 네. 겸임하시는 거세요? 전 그동안 이게 그냥 본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뭐 사실 뭐 월급이 뭐 나오고 그런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한국 입양 홍보회가 전에는 회장에 대해서 이제 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워낙에 그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무보수로 진짜 훌륭하신 이 대목에서 저희가 한국 입양 홍보에 후원 많이 해주시고 후원하는 회원 한 달에 10,000원 이상씩 후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 사실은 진짜 그래요. 한국 입양 홍보회를 잘 모르다가 신회장님께서 푸시하셔가지고 빨리 가입하라고 그래서 되게 울며 겨자먹기로 엊그제 가입했어요. 엊그제 이걸 들어보자고요. 일단 이렇게 했는데 엊그제 가입하면서 돈 두네 막 그러면서 예. 가입했는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받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하죠. 많네요. 그러네. 아니 저도 사실 지금 우리 고 회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급여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급 안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회원분들의 회비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정말 온 만방에 알려야 됩니다. 그렇죠. 귀한 일들 하셨는데 일단 제 아내가 대표를 좀 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하셔야 되고 한 집에서 두 명이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회장님은 집이 멀으셔서 사실 이 교통비도 상당하게 들어가실 것 같고 죄송합니다. 목이 왜 목이 메이셔가지고 네. How do you do? 네. 엔주? 그런데 생업에도 상당히 바쁘실 텐데 그러니까요. 그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정말 많은 애로사항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런데 4년씩이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혹시 뭐 힘든 점 없으신가요? 네. 힘든 점이야 많죠. 네. 저도 힘들지만 네. 사무국에서 일하는 우리 사무국장이야 직원들이 굉장히 더 힘들죠. 네.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럼요. 네. 그때마다 결제도 좀 맡아야 되고 돈 없으면 돈도 좀 달라고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회장이랍시고 멀리 있다 보니까 네. 얼굴도 잘 안 보이지. 전화만 계속해서 이제 하루에 몇 통씩 네네. 하다가 올해부터는 좀 낫습니다. 우리 부회장님이 또 이제 유능하신 부회장님이 오셔서 대신에 그분 저희가 알아요. 하필 잘 아시죠. 하필 또 너냐? 왜 너니? 그분이 하고 계시죠. 그분이 네. 참 그분 요즘 어디 안 끼는 데가 없어 감추라는 별명을 또 얻었다고. 네. 저희 톡톡을 조종하시는 분. 네네네. 그분 리모컨. 아 리모컨입니까? 네네네. 아 그래요. 그러면 회장님께서 지금 3년에 이어서 지금 1년 연임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연회비 내는 회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이신지. 저희들이 그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들을 한다고 하지만 네. 아직 그 미치지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도움을 받아서 사실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순수히 쓰고 있거든요. 네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캠프라든지 또 입양에 대한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문제라든지 네네. 또 책자를 발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입양 가족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려고 네네. 그다음에 많은 교육의 어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네, 그래서 정부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과 후원자분들이 내시는 회비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늘 쪼들리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계획을 세우기는 10,000원 회원 후원해 주는 분들 월 10,000원 네, 월 10,000원씩 후원해 주는 분들 1,000명을 좀 모집을 하자라고 해서 개미 군단을 예 그렇죠. 그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우리가 그냥 안심하고 다른 걱정 안 하고 정말 입양 가족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입양 활성화, 입양 문화를 바꾸는데 우리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니 그러면 말씀 나오신 김에 고 회장님 그런 어떤 CMS 뭐 계좌나 이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아예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방송 듣는 분들이 외우고 계세요. 그게 달려가시는 분 계시네요. 입양 홍보의 홈페이지가 있죠. 있죠. 그렇죠. 네, 네. 거기에서 보고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게. 한국입양홍보에서 우리 입양 부모들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뭔가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비용은 국가에서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혜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이건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럼요. 우리가 이렇게 한 가정에 한 부자씩 만원 또는 2만원 이렇게 뭐 정말 그러니까 한국 입양 홍보에는 입양 부모님이면 다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양 홀트든지 대한사회복도든지 어디에서 입양을 했든 상관없이 입양 부모 아니면요? 할 수 있죠. 그래도 후원하실 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우리 입양 이 가족들을 단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을 돕는 이곳을 위해서 내가 돕고 싶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그럼요. 그러면 우리 말씀 나온 김에 그 포털 사이트에 한국 입양 홍보에 치시면은 엠팩이라는 사이트 그죠?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가셔서 또 후원 계좌 또 거기 나와 있으니까 또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특별히 회장님께서 또 어려운 발걸음으로 전라도 광주에서 이 먼 곳까지 오셨는데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고 몇 명이라도 좀 해주셔야지 저희가 면이 살아요. 이 방송 잘 나간다고 해서 오셨을 텐데 이거 안 되면 정말 이거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듣고 계신 여러분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고 회장님께서 여기 나오셨으니까 한국 입양 홍보회가 현재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입양 가족들을 위해서 그 사후 관리를 위해서 정말 하고 계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캠프도 있고 또 우리 그 아이들에게 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 좀 잠깐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국 입양 홍보회가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입양 홍보회가 한국 입양 홍보회가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들은 하고 계시지만, 네 맞아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 입양 홍보회가 하는 일이 뭐야? 그 존재 자체 가치조차도 인정도 안 해주는 분들도 있고, 잘 몰라 참여를 안 하신 분도 있고. 네. 또 아 이거 자연스럽게 당신들이 지금 뭐 양육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보험이라든지 입양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국가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도 해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입양 가족들이 함께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요.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입양 홍보회를 좀 지지해주고 참여해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한국 입양 홍보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그 전국에 있는 입양 가족들이 모이는 대동제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가을에. 그다음에 또 여름에는 캠프를 하는데 입양 부모들은 부모들의 맞는 교육. 그다음에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는 뭐 캠프를 통한 교육. 근데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이들의 캠프는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뭐 의기소침해지고 입양한 아이들이 주변에 없다 보니까 나만 있나 하고 굉장히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캠프에 와 보니까 전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멋있죠. 그 캠프를 통해서 그 자존감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 서로 간에 처음 만났지만 입양이라는 어떤 것 때문에 같이 동질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형, 중요해요. 동생, 누나, 뭐 언니 금방 친해져서 그 아이들이 그 앞으로 입양된 아이들이 정말 길을 확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입양 가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그래서 입양 부모들을 위한 뭐 교육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연장아는 연장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목회자들만 또 모여서 목회자 어떤 또 신앙으로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이제 지역별로 저희들이 지역별로 전국의 각 지역들이 다 모임들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그 입양 가족들이 만남으로 인해서 서로
이런 교제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의 경험을 서로 들려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 지역별로라고 하셨는데 그 지역을 내가 만약에 경기도 뭐 어떤 그 시에 산다 그러면 그거를 그 입양 홍보의 홈페이지에 가면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이제 홈페이지 가셔서 저 보셔도 되고 네. 입양 홍보에 전화를 주시면 네네.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아~ 어떤 지역이면 아~ 대표하고 바로 연결해서 아, 서로 그 모임에 자연스럽게 아~ 나올 수 있도록 아, 나올 저희들이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거기를 소개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 지역에 나가서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 내 주변에 사는 분들하고 이웃 사촌처럼 그렇죠. 우리 아이랑 네. 같이 만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요즘 그 입양 한국 입, 그렇죠. 한국 입양 홍보에서 힘을 썼는 게 또래 모임이라고 아,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아, 네. 저희들이 규모가 작을 때는 네. 유치원 다니는 또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 부모까지 같이 모이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많은 숫자가 늘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또래들끼리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유치원 다니는 애들끼리 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각 또래별로 이렇게 모임을 모여주니까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소통이 되죠. 네. 부모들도 소통이 되고 네. 애들도 소통이 되고 그래서 또래 모임을 활성화 시키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래 진짜로? 모임에 대한 되게 재미있는 얘기 들었어요. 네네. 그 왜 아이들끼리 자기네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다고.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또래 모임에 그것 때문에 특징이. 좋구나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 입양맘이 계신 윤정은정 맘이시라고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게 또래 모임이 또 왜 좋은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들끼리 얘기할 수 있으니까 터놓고 얘기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거기 가서 엄마 욕할 수 있어서 좋은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 그 말은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아, 예? 예? 그게 뭐가 좋아요? 내 욕한다는데 뭐가 좋아? 할 때 아니야. 너 그 알잖아. 그 입양 엄마들도 일반 엄마들한테 우리 애기들 욕하면 그러게 왜 입양했어?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 입양 엄마들끼리는 막 해도 아 우리 애가 이래서 속상해. 그래도 일반 자식들처럼 그냥 받아들여주는데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자기 엄마 이야기하면 입양 엄마라서 저렇게 못해주나 봐. 입양 엄마라서 쟤네 엄마 그렇지. 입양 엄마라서 쟤한테 저렇게 한다. 이렇게 조심하는 게 있는데 그 또래 모임 안에서는 엄마, 우리 엄마가 이래서 우리 엄마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대가 완벽하네요. 저희들이 공감대. 경주에서 이제 하나 대표적으로 네. 엄마들끼리 모이는 수다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체면체린이라고 잘 못하잖아요. 애들도 있고 서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근데 엄마들만 모여라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서 막 욕하고 하소연하고 애들 막 질고 볶고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요. 울고 불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또 제가 아는 그 엄진경 아 이거 이름 말하면 그 엄마가 엄청 욕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엄마는 그 좀 그냥 이 가시네를 그냥 막 그러면서 하는데. 그 한이 맺힌 부모들 있잖아요, 엄마들. 진짜. 뭐 아니, 그럼 사람인데. 가족들끼리는 이야기도 못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럼 뭐하게 입양했어? 하는 이야기 들을까 싶으니까. 그리고 또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 그 입양하라 그래. 라는 이야기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 이방 부모, 엄마들끼리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수다방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입양홍보회가 또 그 신경 쓰고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반편견 교육입니다. 아, 반편견 유치원 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 미래의 아이들에게 편견을 없애는 그렇죠. 입양이 뭐 정말 한 가족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니 근데 저는요 우리 지금 고 회장님 부부 말씀 들으니까 그 입양 가족들한테 입양 홍보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맞아요. 제가 그렇죠. 볼 때는 그건 필수로 가야 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입양인으로서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 그 입양 홍보에 좀 이렇게 건의하고 싶은 게 입양 아이 아동들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도움을 받잖아요. 입양인 남편이랑 사는 어떤 아내한테도 좀 혜택들이 있나요? 그냥 제 아내가 궁금해하더라고요. 입양인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입양인 아내라든지 입양인 남편이랑 사는 가족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도 좀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주세요. 그 대답만은 네. 안 나오길 바랬어요. 네. 하여튼 네. How do you do? And you? 야. 아니 저희들이 그래서 예. 또 올해부터는 작년에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네네. 성인 입양인 모임 있잖아요. 그거 필요해요. 대학교 이상되는 청년, 청년들. 청년들끼리 전국적으로
그 대상으로 네. 저희들이 성인 입양인 모임을 지금 1년에 올해는 두 차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 아이들끼리 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성인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네. 또 우리 부모들 중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좀 뭐랄까 상담도 해주고 네.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다음에 또 그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또 걱정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아마 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되고 지금 고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성인 입양인 아이들이 모여서 네. 이제는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죠. 본인들의 예, 본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네. 또 교육시키고 좋은 에너지를 해볼 수 있거든요.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작년에 작년에 캠프에 캠프. 걔네들이 와가지고 그 딸은 너무 봉사자 입양당해서 자원봉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환을 계속 네. 이루어내는 그럼요, 그럼요. 네, 아주 아름다운 큰 자산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입양 홍보회가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테니까 더 많이 응원해 달라라고 한번 좀. 그 미래 비전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계신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의 입양 문화를 바꾸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고요. 그래, 앞장서서.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문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입양도 정말 보편적인 가족이 되는 하나의 방법임을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가르칠 거고 지금 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월 한 100여만 원씩 지원이 갑니다. 그런 지원이 가는데 우리 입양 가족들에게는 그 양육수당도 계속해서 18세까지 늘려가도록 할 것이고 그 일을 할 것이고 지금 몇 세죠? 지금 16세까지 올해 16세까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입양 가족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맞아요. 지금 현재 적은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입양한 가족이면 다 나와서 함께 동참해 준다면 앞으로 이런 어떤 문화들이 만들어져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좋은 말씀. 그리고요, 우리 사실 오늘 좀 특별하게 또 고 회장님이랑 사모님 같이 오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고 회장님이 회장 감투를 가지고 직책을 맡고 하시지만 옆에 사모님의 내조 없이는 이게 이럴 수가 없거든요. 오늘요, 사모님이 우리 남편이신 고 회장님한테 옆에서 딱 이런 게 흔치 않잖아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편지. 음악 깔아드릴게요. 네, 좋아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한번 이거 한번 하세요. 별로 안 좋아한대요. 한번 이런 이런 기회 자 음악도 깔립니다. 네. 아니 왜 하필 너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니라 그래도 같이 30년을 살아줬잖아. 살아줬잖아. 저희 5월 16일 날이 30주년이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사모님 일단, 해주시면 또 답가도 해주시고 괴로웠다는 얘기 하든지 알아. 30년을 살면서 입양 가족이 된 지가 18년째거든요. 18년 동안 입양 가족으로서 살아가면서 좀 희노애락도 많았지만 지금 와서 우리 큰딸이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감사할 일들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또 똑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감사해요. 남편이 잘 도와주기도 하고 또 저도 잘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이 닿는 데까지 입양을 위해서 또 일을 할 것이고 나 사랑해요. 야 이게 저기 우리 광주 분들의 사랑 표현입니다. 아 찌릿찌릿. 야, 네. 저기 저기 네. 제가 저는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전라도 말 해버렸네요. 저희들이 30년 전에 영호남 화합을 위해서 저희들이 뭉쳤습니다. 어디 화기장터에서 만나셨나요? 네. 그야말로 거국적으로 뭉치셨네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30년 동안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도 한 번도 싸우지 않는 그다음에 이상적인 가족이다. 프로야구를 볼 때도 한 번도 싸우지 않는
오히려 롯데하고 지금 전에는 혜태하고 혜태하고 싸울 때도 혜태가 지금 에이씨 그 정도로 네, 전라도 화가 된 사람입니다. 네. 맞춰주신 거네요. 네, 그러시네요. 아, 좋네요. 가정의 네.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우, 정말 우리 고경석 회장님께서 한국 입양 홍보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실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역시 우리 사모님의 내조에 있었다라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카 부끄럽네. 네. 네. 실컷 자랑하시는 것도 부끄럽다고. 예란이 네. 전화 통화 안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에 예란이가 지금 아무 상황도 모르고 갑자기 전화를 그냥. 통화를 하면 좀 뜬금없지 않을까 싶은데. 아, 제가 볼 때도 얘기를 할 때 예란이는 나중에 우리 게스트를 한번 모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예란이랑 그 친구들을 한번 우리가 네, 초청을 해서 네. 우리 성인 그 젊은 친구들. 그렇죠. 네, 젊은 친구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겠다. 네, 너무 좋겠다. 네, 그렇게 한번 나중에 우리 신 회장님 한테 한번 좀 그 비용을 대서 모셔오라고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늘 그 한국 입양 홍보회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회장님 정말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입양 부모들이 참여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힘을 실어 드려야지만 우리들의 그 권리를 정당하게 또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입양 부모님들 또 입양을 생각하고 계시는 예비 입양 부모님들도 한국 입양 홍보에 꼭 검색하셔서 많은 회원 가입해 주시고요. 함께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멀리 전라도 광주에서 왔어라. 네,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고경석 회장님, 엄진경 사모님 모시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2명의 입양 스토리 오마이뉴스 연재기사 입양을 인터뷰하다가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 관한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소린이는 김지영 작가님 따님 이름이지요. 관심 가져주시고 책도 많이 사주시고 특히 경제적 여유 있는 분들은 한 100권씩 저자에게 직접 사셔서 친척 지인들분께 나눠주세요. 책이 잘 팔려서 입양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보태주세요. 내일이라 생각하고 홍보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음은 입양 가족 소식입니다. 현재 평택 수련원에서 홀트 한 사랑의 가족 캠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 그리고 부모님들 교육받는 모습 또한 우리 톡톡에 대한 반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보고. 자, 한사랑의 캠프에 오늘 처음 나오신 가족을 만나보겠어요. 시온이 엄마 맞으시죠? 네. 예,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현주신이라고 합니다. 네, 시온이는 입양을 언제 하셨어요? 네, 2014년에 했습니다. 와보니까 어떠세요? 심도 있는 교육을 받게 되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의심과 심적 고통과 부담이 네, 이게 많이 해결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 더욱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임을 계속 참석하실 예정이세요? 네, 좀 오기에도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예, 막상 나와보니까 예, 우리 지역 밴드에도 소개를 하고 한상의 캠프에 예,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공혜연이요. 지금 몇 살이에요? 14살이요. 혜연이는 여기 언제부터 캠프 다니기 시작했어요? 두 살, 세 살 때부터. 네. 캠프에 오면 좋아요? 네. 어떤 게 좋아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노는 거. 학교나 집에 집 근처에도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하고 여기 친구들하고 틀려요? 네. 어떤 게 틀려요? 그냥 한사랑의 친구들은 가족 같고 가족 같고 그냥 밖에서 만난 친구들은 그냥 친구들. 아, 그래요? 네. 네. 캠프가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어떤 도움이 많이 돼요? 그냥 같은 나이끼리도 친해질 수도 있고 네. 더 사이가 더 좋아지고 배우는 것도 많고 알았어요. 고마워요. 어떻게 제일 재밌었어? 언니한테 맞춘 거. 또? 이름표 만드는 거?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풀렸어요. 친구랑 싸웠던 걸 다 잊어버렸어요. 토리 엄마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우리 토리 엄마 잠깐 만나볼게요. 우리 팟캐스트 톡톡 계속 듣고 계시죠? 네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다 들었어요? 네,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 입양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걸 듣는 시간만큼은 저만의 시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토리 유치원 보내고 혼자 들으면서 재밌어요? 들으면서 일단 마음이 네. 편해서 좋아요. 그 후원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후원은 아마 이번에 다섯 번째 거에 후원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후원을 하시는 이유가 뭐세요? 많은 분들이 저희 입양 가족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방송 듣는 거 그리고 좀 요즘 날 더우니까 그냥 시원하게 그냥 커피 한잔 하시면서 힘내시라고 뭔가 네. 응원을 하고 싶어서 그냥 조금 성의 표시했습니다. 뭐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관심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팟캐스트에 남기고 싶은 말. 이 방송이 계속 쭉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특히 더운데 녹음하시냐 고생 많으신데 좀 더 힘내시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빛나빠 곽재영입니다. 지금 혹시 입양톡, 사랑톡, 톡톡 듣고 계신가요? 4회까지 들었죠. 다 들었어요? 네. 아니 뭐 직장생활 바쁘신데 어떻게? 그냥 운전하면서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일할 때 그냥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그러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같은 입양 부모로서 공감대 제일 많이 형성되고 네. 또 특히 이제 달달이 아빠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수아가. 네. 그동안 키워가면서 그런 어떤 노하우라나요? 대화 중에 이제 들리기도 하죠. 도움이 되고. 우리 딸도 저렇게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생기고요. 가장 인상에 남는 회는 몇 회차? 아무래도 1회가. 1회가? 예. 자, 톡톡에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 윤정, 은정맘님을 행사장에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윤정, 은정이를 몇 살 때 입양하셨고, 지금 몇 살 됐죠? 우리 윤정이 19일 됐을 때 입양했어요. 2002년. 은정이는? 은정이는 2004년에 45일 되는 날 만났습니다. 아, 그럼 지금 몇 살 몇 살이에요? 지금 중2, 네. 6학년. 아, 예. 가장 무서운 중2인데, 예. 안 무섭네요. 애들이 철이 예. 빨리 나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요. 예. 우리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고 굉장히 네. 감동적인 후기 중에 하나예요. 아, 네. 예, 그리고 매번 후원도 또 아유. 예, 해주시고 몇 번 해주셨죠? 한 번 했어요. 한 번 해주셨나요? 네. 저는 두 번인 줄 알았습니다. 아, 또 하겠습니다. 네, 그 대답을 원했습니다. 네. 아, 우리 톡톡 선수시네. 처음부터 네. 지금까지 다 들으셨나요? 네, 그럼요. 당연히 듣죠. 응원하고 있어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시죠. 상상도 못했던 게 네.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에 일단 너무 흐뭇했고요. 네. 입양 가족들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입양 부모로서 든든하고 흐뭇하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회가 반드시 달라질 거라는 생각에 또 희망도 생기고 행복했습니다. 몇 회까지 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건 끝까지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입양? 그게 뭐 어때서? 이거 가족이 되는 방법이잖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날이 빨리 와서 이 팟캐스트가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스트를 모셨으면 좋겠다. 티브 모리슨 이사님이 처음에 와서 함께 일을 시작하셨던 예. 한현희 회장님을 한번 모시는 예. 게 밟아야 될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톡톡이 하고 싶은 말. 팟캐스트 화이팅, 홀트한 사랑의 캠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홀트 한 사랑의 가족 캠프가 열리고 있는 평택 수련원에서 김지영 기자의 현장 인터뷰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우리 입양 가족들 목소리가 밝고 힘이 있고 말씀을 잘하시는지 저희가 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 톡톡을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응원에 힘입어 알찬 방송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한국 입양 홍보에서 주관하는 별 캠프가 있는데요. 그곳에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